자, 옛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제가 16살이 되던 해 저는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생애 첫 직업을 갖게 되었고 첫 차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멋지죠? 그 차에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만약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검색해보세요. 어쨌든 저는 완전 대박! 이제 운전하는 동안 라디오를 들을 필요가 없어졌네. 이젠 내가 듣고 싶은 건 뭐든지 골라서 들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알겠어요. 정확히는 몇십 년이 지나고 이제 저는 자동차 스피커를 통해 내 전화기에 있는 음악들을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듣고 있죠.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무선 스피커, 이어폰, 핸즈프리 통화, 블루투스 기술에는 무슨 마술이 숨어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다른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옆길로 세서요. 오늘날 우리가 블루투스라고 부르는 이 아이디어는 1989년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에릭슨 모바일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닐스 라이드백 박사와 발명가 요한 울먼 박사는 무선 헤드셋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코드와 전선은 짜증나잖아요. 이는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프 하르트센 박사를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습니다. 불과 5년 후 그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냈고 첫 번째 프로토콜을 고안한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기술을 완성하는 데 몇 년이 더 걸렸지만 마침내 1999년 그들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컴덱스 컴퓨터 박람회 및 무역 박람회에서 그들의 첫 핸즈프리 헤드셋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꼭 비밀로 남아있어야만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어쨌든 블루투스라고 불렸는데요.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이상한 이름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자, 그 당시에 단파 주파수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다른 장치를 연결하는 단거리 무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던 회사가 세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발명이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인텔, 에릭슨, 노키아는 단일 무선 표준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텔에서 일하던 짐 카다흐는 우연히 바이킹의 왕인 헤럴드 블루투스 고머스 으니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어떻게 통합했는지에 대한 역사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고 감명받은 카다흐는 이 모든 통신장치를 통합할 수 있는 단일 연결장치를 블루투스라고 부르기로 결심했고 결국 지금까지 불리게 된 거죠. 그리고 혹시 왕이 어떻게 별명을 얻었는지 궁금하실지도 모르니까 말씀드리자면 전설에 의하면 그 왕은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 썩은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또한 로고를 만들 때 위대한 바이킹의 왕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비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그리고 당신이 노르딕 문자를 안다면 로고가 두 개의 다른 기호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왕 이름의 이니셜을 나타내는데요. 헤럴드 블루투스의 H와 B라고 합니다. 역사 이야기가 좀 길었나요? 자, 이제 이 신비로운 블루투스 기술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블루투스는 와이파이와 많이 비슷하죠. 단거리에 있는 장치들 사이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전파를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와이파이는 무선 전파를 사용하여 라우터, 와이파이가 제공된 위치와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반면에 블루투스는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장치에 각각 블루투스 옵션이 있다면 서로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통신은 기가헤르츠 단위로 측정됩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의 경우 둘 다 보통 2.4기가헤르츠 주파수이고 이는 그 전파들이 무리지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엄청난 전파를요. 즉, 초당 24억 개의 파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 마우스를 켜자마자 커서가 컴퓨터 화면을 순식간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블루투스가 와이파이와 마찬가지로 2.4GHz 주파수에서도 작동하지만 대부분 짧은 거리에서 작동하며 매우 약한 신호, 1mW 전력을 사용합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레이저 포인터 아시죠? 그것이 단지 5mW의 전력을 사용하니까 1mW가 얼마나 약한 건지 아시겠죠? 블루투스는 와이파이만큼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블루투스는 실제로 그렇게 많은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루투스의 멋진 점은 차고의 문이나 아기 모니터와 같은 다른 무선 장치에 간섭 없이 동시에 8개의 장치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이파이에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무선 헤드폰을 사용하여 노트북에서 음악을 듣고 무선 키보드로는 컴퓨터에 타이핑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컴퓨터와 여러분이 가진 장치의 블루투스 트랜스미터는 해당 범위 안에서 79개의 다른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음악이 키보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블루투스는 1600회나 주파수를 변경한다고 해요. 블루투스 장치를 전화기와 연결하려고 할 때 두 장치 사이에는 일종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봐, 어떻게 지내? 나쁘지 않아. 그 두 장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보 교환이 필요한지 아니면 둘 중 한 장치가 다른 장치를 통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뭘 하면 된다고? 이 짧은 디지털 대화가 끝나고 나면 두 장치가 서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연결된 장치의 블루투스 네트워크를 피코넷이라고 하는데 일단 연결이 설정되면 계속 연결되어 있고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주파수 호핑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다른 방으로 장치를 가져가도 계속 작동할 수 있죠. 너무 멀리 가지 않는 한 말이에요. 블루투스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눈에 띄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 어느 장치들이 블루투스를 사용하는지가 궁금하다면 그 답은 전부 다입니다. 전화기, 헤드폰, 이어폰, 스피커, 스테레오, TV, 카메라, 자동차, 태블릿, 게임기 등 정말 많죠. 그리고 만약 이 기기들이 전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다면 정말 멋진 광경일 거예요. 가정 내 모든 블루투스 장치에서 소용돌이치는 무선 주파수의 피코넷을 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선 마우스와 컴퓨터가 서로 수다 떨고 여러분의 블루투스 스피커가 전화기랑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중 가장 좋은 점은 그 장치들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장치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주파수 호핑 때문이 아닌데요. 이는 제조업자가 설정해 놓은 고유한 주소가 각 장치에 프로그램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선 마우스가 TV에서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메시지를 무시하죠. 하지만 블루투스에도 몇 가지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무선 네트워킹 설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상 전파를 사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는 항상 존재하죠. 블루투스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정말 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술은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블루투스 제조업체는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안 위협으로부터 기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개인 장치에는 신뢰할 수 있는 장치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으로 연결된 장치는 승인 없이 바로 연결되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물론 권한이 없는 장치는 승인이 필요하겠죠? 스팸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해요. 요즘 블루제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블루제킹은 개인이나 회사가 당신에게 블루투스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로 명함이나 광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보면 무시하거나 당황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은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출했을 때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 불가 상태로 설정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 이 상황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블루투스를 끈 후 침입자의 장치를 신뢰할 수 있는 장치에서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블루 제커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 건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말해볼까요? 불행히도 블루투스의 해로움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와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유해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데요. 그 이유는 블루투스 전파가 매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선 전파 공해 중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사실을 말씀드리면 조금은 안심이 되실 거예요. 블루투스 헤드폰에 있는 비이오나 방사선의 양이 일반적인 휴대폰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하네요. 따라서 블루투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면 우선 전화를 포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핸드폰 때문에 놀라실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기계들 때문에 너무 많은 무선 주파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규제 기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과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기기당 인체가 흡수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의 한계를 넘는 장치를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팔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이 숫자를 전자파 흡수율, SAR이라고 하며 여러분이 전화기를 구입하는 경우 어떤 모델이 가장 낮은지 항상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 측면도 항상 점검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이리저리 얽힌 전선줄에 고통받거나 차 안에서 CD, 카세트 테이프를 교체하려고 씨름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요?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블루투스를 무슨 장치에서 사용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잠깐 아직 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있습니다. 이전이나 다음을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